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장애인과 환경사랑 공모전입니다. 장애인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는 장애화가로서 열심히 분리수거에 대한 원칙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장애화가가 그리는 자원 분리수거 4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운다입니다. 용기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서 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헹군다입니다. 재활용이 들어있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서 배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리한다입니다. 뚜껑이나 다른 재질에 별도 제거 배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섞지 않는다입니다. 종류별, 재질별 구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류는 부착 상표를 제거하여 내용물을 비워서 배출합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사기 도자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스티로폼은 하얀색 스티로폼만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재활용품은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류는 비우고 헹궈서 압축 배출해야 합니다. 유리병은 빈 용기 보증함 제도를 이용하여 바꾸어 쓰십시오. 비닐류는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배출하십시오. 캔류는 다른 재질을 분리하여 배출하십시오. 폐가전 제품은 대형은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형은 수거함에 배출하십시오. 대형 폐기물들은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배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십시오.